우창구 조교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요즘 너무 잘 나가십니다. 지난주에 아유, 뭐 하루 3승을 하셨어요. 잘 나가긴 뭘 잘 나가요. 이때 못한 거 이제 그때 한 것뿐이죠. 그 지난주 3승했던 말들은 네. 그 경주 돌아보면 어떠신가요? 네, 일단 뭐 2승 한다고는 생각했지만은 우승 하우스가 이렇게 잘 뛰어준 바람에 하게 되는데 역시 박태준 교수의 힘이 많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박태준 교수 돌아오자마자부터 지금 많이 기용을 해주고 계세요. 일단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수니까 역시 뭐 부상 당해서 지금 회복하는 단계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기수들만큼 역량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또 같이 많이 저희들 많이 타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영을 하게 됐습니다. 우승하우스가 박태준 교수에게는 그 감도 좀 찾고 자신감을 찾게 해준 경주 같아요. 하여튼 그 경주는 박태준 교수의 그 실력이랄까요? 뭐 그런 걸 확실히 보여준 그런 기승술이었고 또 그 말에 추입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좀 즐거웠습니다. 자, 토요일 4경주의 역전의 순간이 출전하는데요. 말 이름하고는 반대예요.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에 이제 승급전이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. 네, 지난번에 또 1000m를 했었는데 우승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약간 스타트가 늦었어요. 늦었는데 스타트 늦은 만큼 또 1000m다 보니까 좀 더 앞선에서 뭐 무리하게 좀 나온 것이 라스트에서 조금 힘이 좀 지쳐서 이렇게 3등을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뭐 편성도 편성이거니와 뭐 스타트도 그렇고 뭐 꼭 굳이 선행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갈 수 있으니까 충분한 우승으로 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엑스플로이트 자마인데요. 체형이나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은 뭐 단거리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아직 뭐 뒤에 뭐 중거리, 장거리까지는 아직 검증이 아직 안 됐지만은 그래도 뭐 익스플로이 그 성질에 따라가지고 좀 칼칼한 면도 있고 하여튼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그렇지만 또 같이 병합을 하면서 그렇게 또 조결할 때는 또 틀린 면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더 장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박태준 교수는 훈련해보고 뭐라고 하던가요? 네, 뭐 혼자 있을 때는 순한데 또 같이 붙여서 갈 때는 또 말이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 성질대로 또 다른 기술도 그런 얘기 했고 또 이때까지 기성했던 뭐 관리사들도 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병합할 때는 좀 다른 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말이니까 좀 나중에라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